요즘 어떤 일 하세요? 저요, 지금 놀고 있습니다. 왜 놀아요? 기존에 미용실 하다가 그거 계속해요. 다시 내년부터 할까요? 네, 업은 본인하고 맞아요. 미용이라는 게 간호조무사 그것도 맞기는 맞아요.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 네. 업종으로는 맞기는 맞는데 간호조무사라는 거는 물론 미용도 내가 미용실을 차리지 않고 미용실에서 일을 하면 월급생활이지만 네. 본인은 월급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금전이 없으면 내 걸 못 차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직장생활을 해야 되지만요.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힘들어서 안 돼요. 사람들하고 마찰이 참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본인의 천성은 좋아요. 성격 성향은 좋단 말입니다. 모나지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하고 얼마든지 유대관계를 이룰 수 있는 천성을 가졌으나 사주 자체는요. 남하고 자꾸 충이 생기는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한 군데서 지금부터는 직장생활을 하면 한 군데서 오래 하기도 힘들고 많은 이동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물론 지금 금전이라든지 또 아니면 내가 미용 기술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으면 남 밑에서 조금 더 하시고 결국은 내가 본인이 내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 간호조무사보다는 미용을 하시는 게 맞다. 왜? 간호조무사 나와가지고 본인이 병원을 차릴 것도 아니고 장사를 할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잖아요. 미용실 경영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을 사주에 있다고 해서 내가 장사를 다 하고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문이 활짝 열린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점을 보면은 우리 애가 장사를 하는데 될 거 아니 아직 아이가 조금 더 있다 해라 선생님들이 있는 말씀 하잖아요. 네. 본인의 운은 내년 하반기부터 문이 열려요. 네.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할 정도면은 내 혼자서 미용할 실력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하시는 게 더 낫다. 네.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는 본인을 보면서 모르겠어요. 본인이 모셨던가 내 모셨는지 아니면 위에 할머니가 모셨는지 단지가 보이거든요. 네, 계셔요. 네? 네, 계셔요. 맞죠? 네. 네. 외할머니. 네. 그만큼 이렇게 위때 많이 공을 들이고 살았던 집이에요, 본인. 아, 맞습니다. 근데 본인이 단지 모시면 큰일 나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네. 그 외할매가 끝냈어요. 모시고 빌고 나머지 끝냈다고요. 네. 근데 그 밑에 자손이 또 이렇게 얼뚱당뚱하게 무당들이 본인 보고 단지를 모셔라. 뭘 좀 모셔놔라. 아마 점을 보러 댕기면 그는 말하는 선생도 있을 겁니다. 네. 분명하게. 네. 너 할머니 세종단지 좀 모셔주라든지 본인이 장사하게 되면은 대감 단지를 업단지를 모셔줘라든지 이런 말들을 할 거예요. 맞죠? 맞아요. 네.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네, 선생님한테 그거 보고 여쭤보려고 맞아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본인. 아시겠죠? 네. 그거 하는 순간 본인 아들 몸 아플 거예요. 아, 네. 아, 서로. 큰일 납니다. 네. 예? 그걸 하지 않으면 본인 아들이 뭐가 조금은 이상해진다. 우리 같이 무당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단지를 모시면서 가야지 본인 자손이 평탄하게 살아가고, 똑바로 살아가고, 고르고 없이 살아가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에 단지 모시면 절대 안 돼요. 네. 왜 본인을 보면, 왜 나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네. 본인을 보니까 그 말을 꼭 어디서 들은 것처럼 제한테 느껴져요. 네. 저는 좋아는 하는데 제가 직접 보러 잘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꼭 명심하셔서 절대 휘둘리지 마시고 네. 어디 가서 점을 보시더라도 우리 이 아들은요 정말 애가 다재다능한 애입니다. 네. 나이면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데 나중에 2, 3년이 되어서 진로를 정확하게 정해주세요. 세 가지거든요. 네. 얘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공부도 가지고 있고 끼도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져도 좋고 이 세 가지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시키면 돼요.
지금 내 공부도 괜찮아. 지금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을 왜 물어봤냐면 조금 아파요. 그러니까는 그런 말에 엄마가 단지 모실 수 있다고요. 근데 단지 모시면 더 아프다고요. 아, 너무 궁금한 거를 말씀해주셔가지고. 그냥 엄마가 많이 빌어주면 돼요. 이렇게 절이라는 곳에 가서 네. 산신각에 있죠. 네. 물론 초도 다 캐지만요. 네. 저는 엄마 보면 초보다는 쌀 공양 기도가 조금 많이 떠올라요. 쌀을 10kg짜리를 들고 가면 무거우니까 네. 3kg짜리 조그만 거라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얘 사주 적어서 올려주고 그렇게 하세요. 아들 이름으로. 네. 알겠죠? 네. 애 괜찮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아들이 자꾸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휘둘리지 말라고요. 애 사주 자체가 워낙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다시피 워낙 내가 입을 자꾸 닫았잖아요. 네. 말을 하려다가. 애 사주가 워낙 어떻게 보면 무당 사주나 마찬가지예요, 사주가. 근데 무당은 절대 안 돼요. 무당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사주가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무병이라든지 신병이라든지 몸으로 치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얘가 성인이면 어른이면 지금 상황이 어른이면 하는 일이 막힌다거나 금전이 막힌다거나 그런 걸 먼저 칠 건데 얘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있겠어요? 몸으로 치고 들어온다고요. 말 그대로 이거는 바람이고 넘어가요. 네. 넘어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알았지요? 네. 힘내시고, 네.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네. 가급적이면, 뭐, 엄마 보고 뭐, 점집 다니고 막 이런 걸 뭐라는 게 아니라, 네. 가급적이면 이제 점집은 요선에서 끝내고요. 네. 아까 말한 절에 가셔서, 많이 올려주고, 네. 초도 한번 캐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들 야구는 계속해도 네, 될까요? 네. 괜찮을까요? 네. 하세요. 아, 그리고 이사는? 이사? 네. 이사를 10월 3달 넘어가시면 뭐 지금 해도 되겠네. 올해 내년 다 해도 되겠네. 올해 내년 괜찮아요? 다 괜찮네. 직업은 내년 상반기쯤 보면 되고 돈은 제일 중요한 게 돈. 따라 들어와요. 따라 들어간다고 내 장사를 가지고 하면 네. 40 중반부터는 본인 돈 벌어요. 아들 뒷바라지 남한테 돈 빌리가면서 뒷바라지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네. 알았지요. 네. 아들 힘내세요. 네. 파이팅 하세요. 네. 네.